감사합니다. 네, 몸 좀 녹이세요. 네. 이렇게 김소리 아나운서가 저를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몸 좀 녹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. 마을에 손맛 좋은 어르신들이 다 모여 한껏 솜씨를 발휘하고 계셨습니다.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할 푸짐한 명절 음식들. 캬,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? 우마전에 육전에 오색전에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하시네요. 예, 우리 마을에서는요 대청소하는 날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동네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시는군요. 근데 동네분들이 다 드시기에는 너무 많은 음식인데요. 그거는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독거노인 양반들이 음식을 그냥 거의 못 하셔요. 그냥 몸들이 불편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야, 이 마을은요 대청소할 때 일단 마을 분들이 거의 다 나오시고 또 못 오시는 그 분들도 다 챙기십니다. 아니 근데 음식 만들기 힘들지 않으세요? 아니요. 그러게요.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. 야, 정말 이 마을 정말 살고 싶은 마을이에요. 그렇죠? 진짜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. 네, 네. 다 가족같이 지내세요. 네. 정말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대단해.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상그린 권역 사람들. 함께 대청소한 후 나누어 먹는 떡국 한 그릇. 그야말로 꿀맛입니다. 아, 그나저나든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 안 먹으려고 했는데. 네, 뭘 제일 잘 먹을... KBS